You can buy food with traditional Korean coins. Explore Seoul's markets and get to know the city better. AM 900kHz,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B. 혼자 먹고, 혼자 마시고, 혼자 떠나고, 혼라이프에 빠져 시간이 이렇게 된지 몰랐습니다. 혼라이프 SUV 메뉴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미시 3시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기한이 어제로 만료됐다며 자연스럽게 임명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국회의 반발을 염두에 두고 재가 시점을 고려 중인데 18일 이전까지는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윤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공직자는 16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일간 실무회의에서 한국 측이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한일간 과장급 실무회의 이후 일본 측은 철회를 요구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전했지만 한국 측은 유감 표명을 했고 관리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은 오늘 오전 9시 고용노동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울산지청 민원실을 방문해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판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난 2017년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김정 회장이 지난해 1월 가사도우미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경기도 남양주의 김 전 회장 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